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게 되고 힘 있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혹은 우리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지, 혹은 기도할 때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금식을 몇 끼를 했고 뭐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기도의 능력에 전혀 관계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있고 능력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하고 아무리 자신을 괴롭게 할지라도 또 뜨겁게 하며 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있고 능력있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랬는데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여기 자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있게 되는 근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있게 되는 근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근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라는 이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즉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결코 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정해진 그 길을 가야 목적지에 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가지 아니하고 샛길로 빠지면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입니다. 히브리서는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육체를 찢어 새롭고 산 길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마음껏 갈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만들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받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 중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전에 이 신앙의 조상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새로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새로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저는 어느 날 서울에서 어떤 교회 섬기고 있을 때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뭐 우리 교인은 아니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 해서 다시 반문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오늘 저녁에 설교한 목사님 그 기도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어서 전혀 응답받지 못한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제일 끝에 한 번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말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여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그러는데 뭐 붙들고 씨름할 수도 없고 이제 이 사람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 모인 자리에서 오늘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노라 그러니까 얘기를 했더니 다들 어이가 없어서 근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서울 어디엔가에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아마 거기를 나가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말끝마다 기도 제목 하나를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여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자, 여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의미하는가? 저는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을 꼭 붙여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 말을 꼭 붙여야만 될까? 과연 그 말을 꼭 붙여야만 될까? 그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말을 붙여야만 기도가 끝날까요?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이 주문과 같은 기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썼습니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 썼어 이제. 이래 놓고서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막 열심히 이제 기도를 읽었어요. 그 기도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막 유창하게 막 기도를 열심히 이제 읽었습니다. 성도들은 다 와, 기도 잘하네. 저 사람 언제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연습해서 언제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된 거야. 이제 그러고 있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 이 선풍기, 여름에 선풍기가 휙휙 돌아가는데 기도문 적어놓은 이 종이가 선풍기 바람에 휙 하고 날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다가 내 기도 날아간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다 눈뜨고 보니까는 종이짝이 저기 밑에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은 그 기도 그거 종이 쫓아가느라고 말이죠. 예. 기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런 우스운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실화입니다. 거의 대부분 실화예요. 허무 맹랑하고 막 이상하게 들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어떤 분은요, 기도를 잘 했어요. 사람들이 다, 어우, 저분 뜻밖에도 기도 잘하네. 이제 그러고 있는 판국인데, 갑자기 기도 소리가 뚝 그치더니,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다들 기다리고 있다가 왜 그러나. 눈 뜨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랬더니 이분이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기도를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그 마지막 말을 잊어버린 거야. 이게 기도하다 보면은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땀을 펄펄 흘리다가 결국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은 내 기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야, 이거 참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냐. 제가 한 번은 영어로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 이제 청년 시절에 궁금해서 영어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붙이나 안 붙이나. 그 다음에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니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아주 귀를 기울이고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로 빨리 하고 넘어가는지 도대체 뭔 말인지 어떻게 끝내냐 제가 그것 찾아서 아주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야기 말도 들어보고 책도 뒤져보고 그랬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정형화된 무엇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In the name of Jesus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로 끝내는 거야. I pray 이런 식으로 뭐 그 I pray 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도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뭐 이런 식으로 우리처럼 완전한 문장을 안 만들어요. 아니면은 그런 말도 없어. 그냥 아멘 그러는 거야. 끝나면 무조건 아멘 그러고 끝나는 거지. 뭐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무엇일까?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의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죠. 도대체 뭐냐 이거죠. 도대체 뭐냐. 오늘 여기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옵니다. 그 속에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단지 어느 누가 예수님의 이름만 들고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실까? 가령 이런 거예요. 예전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 알리바바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가 도적대를 만났는데 숨어서 도적대를 봤어요. 그랬더니 도적들이 어느 동굴앞에 서서 뭐라고 한마디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뭡니까? 열려라 참깨. 그 문이 착 돌문이 열려. 그 들어가서 있다가 이 도적대가 이제 다시 나와 갔어요. 이래가지고 알리바바가 그 앞에 가가지고 자기도 한번 말해본 거예요. 열려라 참깨. 그랬더니 이 문이 쫙 열리는 거 있죠. 들어가서 이제 가보니까 막 온갖 이 금은 보화들 도적들이 좋은 것들만 거기다 갖다가 숨겨놓는 창고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거기 있는 보석들 다 쓸어 모아가지고 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제 나가려고 그 돌문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순간 뿅 어떻게 해야 이 문이 열리는지 그 말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뭐였지? 열려라. 들게. 안 열려. 열려라. 뭐 온갖 거를 다 돼도 안 열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그런 거냐?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굴의 문은 도적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열려라 참깨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100번을 외치며 기도한들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이거는 장치가 너무나 허망하다. 뭐 어린 시절에 읽은 거지만 초등학교 때 읽었잖아요. 그때 읽어놓고 그때도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나 와서 열려라 참깨 그러면 열리는 이 문은 너무 허술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힘입는 것은 그런 기계적인 주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그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이 관계, 즉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열려라 참깨가 아닙니다. 기도 말미에 이 말을 붙이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는 열려라 참깨가 아닙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기도자예요. 기도자. 우리는 이 기도자는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확고해져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준비되지 아니하고서는 기도가 진행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분명하고 살아있어야 비로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입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가르침은 순종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단지 구원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뿐이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게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구원이 좋을 뿐이에요. 구원이 좋은 거는 다 알아요. 그냥 구원이 좋아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이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좋아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순종해요. 사랑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을 부탁해도 해주겠다 그래. 자기야, 뭐든지 말해, 내가 다 해줄게.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줘. 그랬더니 별을 따다 주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노는 게 가관이야. 아이고, 뭐 저렇게, 아니, 어떻게 막 소름이 이게 막 오글오글거려, 막, 그죠? 예. 근데 태연해.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남녀간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작용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남자간의 사랑에서도 사랑이 충만하면 못할 일이 없는데
부모 자식 관계에도 사랑이 충만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한 번은요, 자동차가 어떤 아이를 깔아뭉겼어요. 이 아이가 자동차 밑에 깔렸는데 사람들은 다 아이고 어째 이를 어째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호리호리한 엄마인데 달려들어가지고 이 자동차를 들어서 아이를 구해냈어요. 여러분, 티코 모닝 뭐 이런 그 경차라도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들려요? 들썩들썩거리기는 하지만요, 이게 한 번에 번쩍 드는 일은 이건 건장한 남자들도 못합니다. 건장한 남자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차체는 조금 들리는데 이 바퀴는 축 처져버려. 그래서 이 차가 안 넘어갑니다. 차가 이게 뒤집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원래. 어? 그래서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어야만 겨우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호리호리한 엄마가 이 차를 들어서 아이를 꺼냈어요. 다들 놀랐습니다. 아,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호리호리한 엄마가 이 차를 들어 올리냐 이거예요. 웬만한 승용차는 보통 한 1.5톤 정도 됩니다. 어? 웬만한 승용차는. 근데 그 들어 올린 거예요. 해외 토픽에 났어요. 무엇이 이 엄마로 하여금 그 불가능한 일을 하게 했을까? 평소에는 무거운 거 못 들어서 힘이 없어서 끙끙대고 쩔쩔매고선 여보 와서 이것 좀 들어줘. 이래가지고서는 남편 아니면은 이거 들지도 못하던 이 아줌마가 그거에 10배, 20배 들어올리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자기 자녀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다만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염원 하나만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부모 자녀 관계에도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외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관계에는 통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는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되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뜻의 계시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